광란이 어디서 나오지? 아, 잠깐만, 엘리트 당장 길막하고 있는데? 불두개 해볼까, 일단? 네, 카드 빨리 파밍해서 엘리트 잡을 카드를 얻고, 배틀런이 12월이라고요. 묘용. 지금 타격이 없어서 턱볼을 내잡기 힘들겠다. 배틀런 뭘로 가지? 공허기사로 가나? 슬더스? 타격이 세 장밖에 없어서 턱벌레 잡기 너무 힘들다. 과일주스, 광란. 불의 정령. 수비. 그러면 차라리 상점 가서 하나 더 지울까? 이래서 광란 덱시드라고 하신 거구만. 광란 주고 불피하는 게 정말 좋은 판단인 것 같긴 하네요. 광란 미션이 아니었다면 말이지. 전투 체면까지 주는데? 네, 바로 하나 지우고 광란. 어우야, 잠깐만. 징끈도 주는데? 아, 엘리트 두 마리나 잡아야 돼? 큰일 났다. 징끈각. 흘려보내기도 나왔다. 일단 빨간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니, 담뱃대도 있어? 뭐야 이거? 무슨 시대예요 이거? 아이고, 이런 젠장. 다섯 장각이다. 어지럽다, 어지러워. 징끈 갓. 갓, 더 징끈. 다음 턴에 광란 쓰면 킬이죠. 빵. 전경기다. 광란은 왜또 나와? 쌍란 돌릴까? 여기서 또 제거가 나온다고? 아이, 뭐야, 숫돌. 잠깐만, 이거 더 지우면은 징끈으로 지울 거 없어진다. 근데 재련할 것도 딱히 없는데. 아이, 주판을 못 샀네.
수비 하나 강화해 놔야겠는데. 아, 하나 치울까? 네, 뭐 체력으로 깨도 되니까. 아, 저거 주판 진짜 개꿀인데 저거. 기왕 하는 거 막을 때까지 막아보죠. 네, 못 막으면 그때 가서 맞아도 되니까. 야, 이게 안 잡히네. 그래도 강타 광란하면은 되지. 선하라군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광란 두번 후려치면은 킬각이 나오죠. 이게 램페이지다. 포션. 이제 지우는 것도 징끈 때문에 못하는데. 엘리트를 갈까? 수비 카드 좀 찾고 엘리트 가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징끈을 지우면 너무. 징끈 지우고 흘려보내기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경로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하면 가시의 죽음. 소돌, 폼타, 징끈, 위압, 명절, 잭스. 잭스 얻고 힘덱으로 간다? 여기서도 광란 천천히 돌 텐데. 아니네. 사열 전초의 기사회생 전장 흘려보내기. 허허. 허니소코님 반갑습니다. 만병 통치약 넣을까? 치약. 부적. 허허. 민트 수비 지우고 뭐 가져가지? 혈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응, 없어. 안 줘. 난폭한 타격 넣고 징끈으로 지운다. 칼로 손님 반갑습니다. 격돌? 격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골칫거리만 없다면. 사열 3드로. 꽐로 감사합니다.
저거 방패 씌워서 사는 거 아니겠지? 광란술래 사열 강타 전체 광란 이거 치약 있으면은 드로우 한 타임 더 땡길 텐데. 엘리트를 몇번더 갈까 그러면? 윙보츠 흡연 매끄러운 돌 칼퇴책 얘는 부상 넣어서 빡신데 안 잡혔어? 아, 뭐 그래 안 잡힐 수도 있지. 강타한데 더 때릴까? 슬네 사열? 광란, 징끈, 전체 세 개 다 써야 막나? 징끈만 쓰면 28이니까 징끈만 써도 막죠. 근데 징끈만 쓰려면은 흘려보내기 태워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아닌가? 어차피 다음 턴에 킬각이 나오니까 흘려보내기 태워도 상관없네. 어차피 다음 턴 킬이면은 상관이 없네. 행꽃 드로우 포션 난관 극복 난관 회생이 둘다 잡히면은 좀 괜찮을 텐데. 어둠의 포옹 아이고 구급 상자 아깝다. 성급함도 괜찮을 것 같네요. 강타까지 다 지우고 나면은 킹급함 사혈 슬네 징끈으로 타격 치우고 광란 때리고 드로우 사혈 징끈 광란 성급함 슬네 광란 전체 사열 광란 여기까지 성급함 광란 슬네 전체 광란 전투의 함성은 넣어도 상관없겠죠. 드로우 하나 땡길 수 있잖아. 거기다가 성급함 쓰기도 더 편해질 것 같고 징끈 사열 광란 성급함 흘려보내기 전함으로 강타를 올리고 사열 성급함 강타 광란 전투 체면 징끈 광란
성급한 광란댁입니다. 박제까지 엘리트 하나 더 잡자. 없네. 야, 엘리트 좀더 줘봐. 더 잡게. 단방을 선택할 때 경로를 3번까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천둥 넣고 강타 지울까요? 근데 성급함 강화해야 될것 같은데. 밖에서 개소리 나요. 왜 이렇게 개소리는 마이크에 녹음이 잘 될까? 개소리 집어쳐. 펜촉이다. 모래시계인가 일러스트가? 성급함을 강화를 해야 되나? 하자. 아, 잠깐만, 이거 광란 뺏기면은 광란 뺏기면 똥꼬 씌워야 된다. 진짜로. 강타도 치워야겠다. 인공물 때문에 쓰기도 힘든데. 극한의 광란댁. 연사도 필요 없겠죠. 괜히 들어오면 더 힘들 것 같은데. 룬큐브, 사열로 들어올 수 있다. 갓큐브. 사열 룬큐브 엘리트 뚝배기 또도둑 따면서 갑시다.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이렇게 가네. 윙부츠 1. 사열 들어보고. 성급함 드로우, 사열 드로우, 성급함 드로우,
사열 딜금인데 아무리 봐도. 같은 데미지 두번 들어가고 스택은 두번 쌓인다. 5대 포션. 절단, 징끈, 파열, 클로스라인. 깨시다. 깨시 졸라 싫다. 아, 사열 좀 작작 써야겠다, 잠깐만. 아, 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열 쓰고 있지? 내 체력 안 맞았는데 쪽쪽 깎이고 있잖아. 사열 좀 작작 써야지. 드롭킥. 가끔은 말릴 수도 있어. 사열 안 써도 잡겠죠. 사열이 내 체력 다 빼먹네. 쌍절곤 좋다. 무장해제? 달팽이 상대하기에 좋으려나? 코스트 하나가 아까우려나? 아으씨, 강타바이. 뭐 강타 지운 거면 좋은 거 아닐까? 포션 벨트. 어둠의 족쇄. 아씨, 저 트위치 버튼 빨리 좀 치워야지. 타격 제거합시다. 포션 벨트 하나 살까? 제거는 저기 가서도 할수 있는데, 모닥불에서도. 답은 담배다. 엘리트는 갈수 있을 때까지 갈 거예요. 사열 딜금.
회곡부적 영액 어둠의 포 여기 갔다가 윙부츠 타고 여기 가서 이렇게 잡겠습니다. 세모항 사열 광란 성급한 광란 사열 성급한 광란 사열 성급한 광란 흘려보내기 성급한 광란 흘려보내기 성급한 광란 저답으로 마무리. 체력 쭉쭉 달린다. 당신의 체력 사열로 대체되었다. 사열 고만성. 한계 돌파 쓸 거면은 코스트가 조금 더 필요했겠네요. 근데 뭐가 더 셀란가? 무장해제 뿔이다. 한돌도 첫턴 사힘이라서 몸풀기 넣고 돌리면은 16, 32, 64 이렇게 올라가니까 북할만 던져도 킬각이죠. 포션 빨면서 달팽이 잡아야겠다. 히라이님 반갑습니다. 한돌이 꼽샘이 두번 붙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게 세기는 하죠. 나다. 킹슬 간번이 떴다. 킹뿜기 강정 혈안이다 혈안 아 불뿜기 왜 자꾸 나오냐 쌍절곤 공격 카드를 10개 쓰면 코스트 하나 줍니다. 수비를 하려면 흘려보내기를 들고 가야 되나? 퍼펙트 하려면? 니마님 반갑습니다.
달팽이가 제일 빡세지 않을까? 여기서 스테로이드 먹고. 수비를 올려가면서 합시다. 인공물도 먹을까? 네, 뭐 어차피 여기서밖에 안쓸것 같으니까. 가자, 마지막 보스. 여기서는 이제 사열 뺑뺑이 돌려야겠죠. 근데 여기서도 수비를 하기는 해야 될 거예요. 무한 루프가 아니라서. 광란은 드로우가 안 되니까 이게 무한이 되기는 힘들죠. 아닌가? 이 흘려보내기까지 쓰면 되나? 피통이 무한이 아니고. 인정. 현답. 펜촉 스택 더 싸죠. 불당 선임 반갑습니다. 오, 3263. 광란이 이렇게 강합니다. 광란덱 너무 강하고. 이게 광란이다. 거지까지. 구영웅, 완넘, 하이랜더. 오버킬, 콤보. 웬만한 건 다 했네. 시드 플레이기는 해요.
근데 무슨 카드 나온지도 모르고 한 건데 뭐. 시드 저기 위에 있습니다. 4 J I Y 7 Q 7 B I Q 12 V. 시드는 등수 등록이 안 돼요. 승천 15, 직업 상관 무.